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독서 토론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번 달 책으로 떠난 후에 담겨진 것들이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독서 편식이 좀 심해서요. 제가 읽는 그런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관련된 책들 위주로 보는 편인데요.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제 책 편식을 조금이나마 좀 고칠 수 있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한 자리에서 이 책을 한 3시간 정도 만에 완독을 했거든요. 제가 책을 좀 느리게 읽는 편이라서 이런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다만 3시간 안에 읽고 나서 그 이후 3시간 정도를 이걸 곱씹으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유품 정리사 두 분이 쓴 책이에요.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좀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유품 정리사는요,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특히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사고사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의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었습니다.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물건을 정리하러 갔을 때 차도 앞에 못 대게 한다든지 뭐 소금을 뿌린다든지 밥도 못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으셨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해서 집에 와서 딸을 붙들고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어린 딸이 너무 기특하게도 아빠가 하는 일에 그 소명을 그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참 사람들을 볼 때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함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그 사람 자체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또 들었어요. 유품 정리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외로움이 아닐까 싶거든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사연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라는 건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도 물론 외로움이지만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도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시나요? 저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외로움을 느끼나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외로움을 느끼는 게 싫어서 무언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 쉴 틈 없이 뭔가를 하거든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때 말고는. 뭔가 책을 보든 텔레비전을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뭐 뭘 쓰든 뭔가를 하든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주변에서도. 저 같은 사람도 아마 이 외로움이라는 거 좀 쓸쓸함, 고독 이런 것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한 분은요, 그 물건을 훔치는데 그 훔치는 게 그런 외로움을 좀 잊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하거든요. 외로움을 시를 쓰면서 좀 표현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내가 순간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느껴졌다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식물을 가꾼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보거나 쓸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해보거나, 몰입할 수 있는 걸 찾아보거나, 다양한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물건을 정말 잘 쌓아두는 편이거든요. 정말 물건이 뭔가 하나 떨어질 것 같으면 구입을 해서요. 그 약간의 이것도 저장 강박증인가요? 떨어지는 거못 보고 잘 버리지 못하고 또 언젠간 쓸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뭔가 정말 온 집안에 다 물건을 막 쌓아두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우리가 참 죽어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갈수 없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몇 톤을 치울 정도로 트럭이 몇 수십 대가 들락날락 할 정도의 짐을 쌓아두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 물건들을 아낌없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 저자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굳이 필요가 없다면 또 정리해보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한번 물건을 좀 정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봄에 마음먹고 다 버려야 되겠다. 정말 미니멀리즘까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삶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계획에도 제가 포함시켰는데요. 아끼지 말고 물건도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좀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라는 말이 가장 뒷표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남는 건 뭘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일까요? 만약에 나에게 30일 정도 살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들고 어떤 마음일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것들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뭔가 당장 급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도 챙겨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책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책이라서 연말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